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짜잔. 자, 우리나라 딱정벌레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붉은 빛으로 화려한 홍난 딱정벌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혼당 딱정벌레인데요. 지금 열자마자 친구들이 짝짓기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채집해온 개체들인데 수컷의 몸 안에 응애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쪽에 널리 분포해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색변이를 일으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곤충 매니아층들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곤충 중 하나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홍단 딱정벌레, 이 딱정벌레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곤충들은 수액을 빨아먹거나 식물에 상처를 내서 즙을 빨아먹거나 또는 나뭇잎을 갉아먹어서 살아가는 곤충들도 많은데, 이 친구들은 바로 육식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자연에서 가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지렁이나 달팽이나 애벌레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곤충을 한 번쯤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이 끝마디 다리를 보시면 좀 굉장히 얄쌍한 느낌이 있는데요. 수컷을 보자면 옆에 암컷과 다르게 굉장히 도톰한 끝마디를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더듬이인데요. 지금 앞에 동글동글한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도톰하고 큰 걸 보아서는 이 친구는 바로 수컷인 것 같네요. 자, 암컷의 경우는 아까 수컷보다 조금 더 작은 더듬이의 굵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활발한 이 홍당 딱정벌레들이 자연에서 달팽이, 그리고 지렁이, 애벌레, 죽은 동물의 사체 또는 곤충을 먹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육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끔씩 배가 부르면 동족 포식을 하기도 하는 어마무시한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강한 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를 물 수도 있지만 이 엉덩이에서 굉장히 강한 산성의 액체를 내뿜어서 우리가 몸에 닿았을 때 굉장히 따끔따끔거리고 눈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산성 액체를 내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육식이기 때문에 오늘의 먹이는 슈퍼미럼과 미럼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친구들이 너무 활발한 관계로 여기다가 먹이를 가만히 떨궈주어도 친구들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오! 자, 지금 저기에 있는 수컷 홍단 딱정벌레가 바로 미럼의 액체에 냄새를 맡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와, 거의 곤충계의 하이에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방금 냅다 달려들어서 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와, 대단합니다. 자, 친구야, 이거 먹을래? 자, 옳지. 자, 보셨죠? 주자마자 이렇게 받아먹는 재미도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보통 2년 정도 살아가고요. 성충 상태로 동면을 할 수 있는 단연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번식인데, 자연에서는 알을 정확히 몇 개 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인공적으로 사육할 시에는 최소 4개에서 최대 10개까지는 산란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의 산란을 직접 받아볼 예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산란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경기도에서 채집했던 혼당 딱정벌레. 아, 바로 준비물은 제일 중요한 곤충 젤리, 그 다음에 산란을 받을 수 있는 산란 장소인 오아시스, 코코피트나 이런 바크 바닥재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높게 깔아주면 높게 깔아줄수록 좋지만 오아시스를 딱 묻어줄 정도만 깔아주고, 만약에 산란을 했을 시 수시로 산란 채취를 하기 위해서 좀 낮게 깔았습니다. 자, 우선은 이 물 먹은 이 오아시스를 땅속에 살짝 묻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바크를 솔솔솔 뿌려서 이 나무칩을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젤리도 수분 공급 겸
당분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곤충 젤리를 넣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동족보식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식용 곤충이나 자연에 있는 곤충, 동물성 고기를 조금씩 넣어줘야 되는데 그 먹이를 하루 이틀 있으면 썩기 때문에 수시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투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쇼쇼쇼. 와, 자, 여기 보십니까? 목말랐나봐요. 지금 넣어주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젤리를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먹던 미련까지 땅에 떨궈놓고 먹는 모습이 와, 대단하네요.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처럼 이렇게 혀를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이렇게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구조로 젤리를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와, 명당이네 여기가. 아, 저기 세 마리 빼고는 다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정보, 그 다음에 산란 세팅 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다음에는 우리 깍정벌레 친구들이 산란을 했을 때 어떤지, 산란 해체를 하면서 보고 애벌레나 알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